예종이 갑자기 죽어버리자 조정에서는 급하게 새 국왕을 뽑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후계 서열 1위인 예종의 아들 제한대군이 너무 어렵기에 정의왕후는 의경세자의 아들들에게로 눈을 돌리는데요. 그런데 이때 후계 서열 3위인 잘산군이 2위인 월산군을 제치고 왕위에 오릅니다. 왜냐면 월산군은 별다른 배경이 없었던 반면 잘산군은 당대 최고의 권신인 한명회의 4위였기 때문이죠. 한편 왕위 계승 후보에서 탈락한 제한과 월산은 성종의 왕권에 강력한 위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죽을 때까지 아무런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제한은 누구도 그를 왕감으로 보지 않을 만큼 어리석었기 때문이고 월산은 극도의 자제력으로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했기 때문인데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잘산군이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아직 이들에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아있었는데 단종과 성종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먼저 비슷한 조건으로는 둘 다 미성년자인 상태로 왕위에 올랐으며 이때 대신들이 권력을 꽉 쥐고 있었다는 점이 있죠. 하지만 단종에겐 대비도 외척도 없었기에 후원 세력이 하나도 없었던 반면 성종은 어머니 소예왕후와 할머니 정희왕후가 있었으며 외척으로는 대신 중 가장 힘이 센 한명회가 있었기에 이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줬습니다. 따라서 성종은 단종과 달리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성종이 아무리 든든한 후원자를 갖고 있다 한들 아직 그의 나이는 1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친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를 대신해 정사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혹시 수렴청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수렴청정이란 발을 내리고 정치를 듣는다는 뜻으로 여기서 발은 사극에서 종종 보셨던 가림막을 뜻합니다.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수렴청정이란 어린 왕이 즉위하여 직접 정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왕 뒤나 옆에 발을 내리고 앉아서 대신 정사를 돌보는 걸 가리키는 말인데요. 따라서 이때도 어린 성종을 대신해 누군가 수렴청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종의 어머니와 할머니 중 누가 수렴청정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에 대해 알아보자면 그녀는 세조의 부인으로 세조는 그녀를 매우 총애했습니다. 따라서 세조는 여러 행사에 그녀와 동행했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땐 그녀의 의견을 듣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희왕후는 태조의 부인 신덕왕후와 달리 나설 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 때를 가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조가 그녀를 위해 그녀의 친척을 등용하려 하자 정희왕후는 아니되옵니다 전하. 관직은 마땅히 그 능력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골라주셔야 합니다. 제 친척이 한둘이 아닌데 어찌 이들을 모두 등용할 수 있겠사옵니까? 라고 답했는데요. 정희왕후 말고도 수렴청정을 할 수 있는 인물로는 성종의 어머니 소예왕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때 등장한 소예왕후는 우리에게 인수대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기에 여기서부턴 인수대비라 칭하겠습니다. 인수대비는 한확이란 자의 딸인데 한확은 과거 세종 시절 출세를 위해 자기 누이를 명나라 황제에게 시집보냈습니다. 그렇게 누이를 팔아 출세한 한확은 명나라와 관련된 일들을 전담했으며 이후 계유정난 땐 수양을 도와 공신으로 책봉됩니다. 따라서 당대 최고의 권세가이자 공신이었던 그는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에게 자기 딸을 시집보낼 수 있었는데요. 그녀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인수대비입니다. 인수대비는 당시 여자로서는 드물게 글을 읽을 줄 알았기에 유교경전과 역사서에 능통했으며 정치적 식견도 뛰어났는데요. 유교정치를 이상으로 삼는 조선에서 경전과 역사서에 능통한 여인이라 얼핏 보면 그녀가 수렴청정을 하기에 제격인 듯 보이지만 그녀에겐 치명적인 결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수대비는 과거 세자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국모가 되어야 했으나 이경세자가 20살의 나이로 요절했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경세자의 동생인 예종이 왕위에 오르자 예종의 부인 안순왕후가 국모가 되면서 안순왕후와 인수대비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 얼마 안 있어 예종이 급사하면서 다시 왕위 계승이 의경세자의 핏줄로 넘어오자 예종의 부인 안순왕후와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는 서열이 꼬이게 됩니다. 만약 인수대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면 신하급이었던 인수대비가 왕급이 되고 왕급이었던 안순왕후가 신하급이 되는 서열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반면 또 다른 수렴청정 후보 중 한 명인 정희왕후는 두 대비의 시어머니이자 왕실 제일의 큰어른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할 결점이 없었죠. 따라서 신하들은 정희왕후에게 수렴청정을 부탁합니다. 허나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그 일은 글을 잘하는 수빈이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마마, 부디 신들의 청을 수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네들이 그리도 청하니 그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번 권력의 달콤함을 맛본 이상 인간의 욕심이 있기에 잡은 기회를 놓치란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수렴청정은 당나라 측천무후가 만든 방법으로 그녀는 처음엔 어린 아들 뒤에 발을 쳐놓고 정사를 처리했으나 결국엔 황제를 폐위하고 자기가 직접 황제로 즉위하여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자 황제가 되었습니다. 권력의 달콤함에 빠지고 만 건데요. 하지만 정희왕후는 절대 이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희왕후는 우리가 익히 아는 수렴청정과 달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정사에 참여해 왕 뒤에 발을 치고 앉아있지 않았는데요. 성종은 3일에 한 번씩 공식적인 정사를 보았는데 정사를 돌본 후엔 원상들과 따로 의논하고 마지막으로 정희왕후에게 이를 보고하면 정희왕후가 최종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성종이 국왕으로서 정사를 돌보는 것이고 자신은 단지 어린 성종을 보좌하며 그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정도의 역할로 남아있던 거죠. 또한 정희왕후는 잘한 일은 모두 성종이 한 일이라며 공을 돌리고 잘못한 일은 모두 자기 잘못이라며 과를 떠안았죠. 그 일은 우리 주상이 직접 내린 결정입니다. 그 일은 주상이 하지 말자는 걸 이 늙은이가 고집을 부려서 그리 되었습니다. 정희왕후는 이외에도 미래의 성종을 위한 일들을 여러 추진했습니다. 오늘은 이중 호패법 폐지와 정통성 확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호패법은 태종 시절 제정됐다가 폐지되었는데 세조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호패법의 장단에 대해선 이미 여러 번 말했으니 여기선 넘어가기로 하고요. 호패법은 워낙 백성들이 싫어하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미 예종 시절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호패법으로 인한 백성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옵니다. 청컨대 이만 폐지하소서. 하지만 예종은 호패법은 선왕께서 세우신 법이고 이미 행한 지도 오래되었는데 어찌 그때는 아무 말 안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오 라며 그대로 시행했는데요. 하지만 성종 시절까지 백성의 원성이 계속되자 정희왕후는 이를 없애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종이 말했듯이 선왕이 시작한 일을 그 후손이 폐지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정희왕후는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폐지하는 것보단 세조의 부인인 자기가 폐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직접 나섭니다. 요사이 듣건대 호패법이 제정된 후로 백성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호패법은 태종께서 시행하셨다가 얼마 안가 폐지하셨던 걸 세조께서 다시 시행하신 거지요. 허나 세조께서 살아계실 때 대행왕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한 일은 창업과 다름없으니 너는 내가 한 일을 잘 이어받아 다듬고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호패법을 폐지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6조의 판서 이상급 되는 관리들이 한데 모여 의논한 끝에 호패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또한 정희왕후는 성종의 정통성 문제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따라서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를 왕으로 추존하는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정희왕후는 일단 의경세자를 의경왕으로 추존한 다음 이미 죽었으니 독종이라는 묘호까지 올려줍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았는데 이번엔 대비들의 서열 문제였습니다. 앞서 말했듯 예종의 부인 안순왕후와 의경세자의 부인 소예왕후는 이미 예종 시절 왕과 신하의 관계를 형성했으나 소예왕후의 아들 성종이 왕위에 올랐으니
다시 서열을 뒤집어야 했는데요. 정희왕후는 먼저 이때까지 세자빈 신분이었던 소혜왕후를 왕비로 봉하고 뒤이어 왕대비로 봉합니다. 그렇게 소혜왕후는 인수대비가 되었는데요. 그 다음엔 대신들의 힘을 빌려 인수대비를 안순왕후보다 앞서열에 놓음으로써 성종은 세조, 덕종과 인수대비, 성종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죠. 이쯤 되면 수렴청정의 모범답안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서열 정리가 끝났으니 다음 과제는 성종을 모범적인 군주로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화에선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성종이 어떻게 군왕 수업을 받았는지, 그리고 성종은 어떻게 친정을 시작했는지에 대해 알아봅시다.